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슬픔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슬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슬픔은 상실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슬픔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산다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뇌에 찬 외침을 하셨죠. 마감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심히 고민해 죽게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눈물과 기쁨, 이걸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슬픔과 춤, 그리고 슬픔, 배옷을 벗기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정말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수이면서 목회자신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음주운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중에 그 차가 와서 이번에 차를 받음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세 자녀가 남겨집니다. 딸과 두 아들이, 어린 딸과 두 아들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고 끔찍하게 사랑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20여 년을 한 몸에 되어 살아온 여인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셋째 아이 다이아나 제인이 죽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렇게 3세대가 이기지 못한 사고로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다. 처음에 대홍수처럼 밀려온 상실감은 그다음 몇 달 동안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홍수가 난 후 미처 빠지지 않은 물처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영혼에 나 있는 모든 틈과 균열을 비집고 안으로 잠식해 들어와 나를 아프게 했다. 난 이러다가 정신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들은 제라드 씨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죠. 모세의 시편도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수가 80이요 강간하면 9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제라드 시저가 그 고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상실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슬픔, 그리고 고통, 고난, 질병, 시련,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우리가 슬픔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아시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 마침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나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인 분들이 갑자기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모임에 제가 참석했는데 저를 지명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기도해도 이도가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근데 내게 딱 스쳐가는 게 뭐냐면, 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잃어버리셨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만드셨다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힘들어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만드셨다면 눈물을 주셨다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슬픔을 아시고 슬픔을 친히 경험하실 뿐 아니라 대신 슬픔을 대신 겪으시러 오셨다. 시편 53편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슬픔을 아시는 분. 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얼마 전에 제큰 누님이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아, 누님 임종을 좀 지키고 싶어서 제 샌디에고 내려가서 하루 종일 누님 곁에 있었어요. 아, 근데 밤 9시가 됐는데 이제 그 제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누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통곡이 쏟아졌어. 참 비교적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인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이 쏟아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별로 못 들어봤을 테니까요. 우리 큰 누님은 고생이 많았어요. 어릴 적에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친척집에 보내서 친척집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간호학교를 나오고 의사의 매형을 만나서 미국에 오신 거죠. 누님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좀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누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님 잃어버리고 또 둘째 누님은 또 난수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네, 상실의 아픔들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는 역설입니다. 슬픔 속에 깊은 은혜가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싫어하잖아요. 눈물도 싫어하잖아요. 고난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슬픔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죠. 내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앞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뜨우셨나이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춤사위를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배옷을 벗기시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슬퍼서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평생 동안에 슬픔과 고난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월의 농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게 하신다. 그런 시를 기록했는데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슬픔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신 걸까요? 실제로 슬픔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깊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또 암에 걸린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 암 환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존 울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때 당신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공감이라는 건 깊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카우만이 영혼을 넓게 깊게 하려면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넓고 깊어져서 사람을 품는, 슬픔까지도 품고 슬픈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커지려면 슬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을 통해서 영혼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아주 귀히 여기세요. 보석처럼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슬픈 노래죠. 보면 눈물 얘기가 나오는데 사물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예레미야 예가 1절 2절에 보면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가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3장 48절에 보시면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때로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제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우리 영혼에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옥에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실의 감옥, 또 과거의 상처의 감옥, 과거의 실패의 감옥, 과거의 시련의 감옥에 같이 살아요. 감옥은 좋지 않은 거죠. 그냥 앞을 못 보니까. 가끔 이 다운타운을 거쳐서 제가 101번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다운타운에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거의 지날 때마다 생각해요. 와, 창문이 없구나.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밖을 봐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도박장에 가면.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라스베가스에 많이 다녀오셨어요. 사업 때문에. 시계가 없어요.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창문이 없어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자기를 볼수 없게 만들어요. 밤새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요. 거기다가 산소까지 공급을 해줘요. 피곤을 모르게 만들어요. 제가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가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박장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물의 고귀함, 그리고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까지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상실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상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잃어버린 후에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상실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거나 더 새로운 것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늦게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죠.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죠.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갈때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이 함께 울죠. 룻기 1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며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리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모압으로 갔다는데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나오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장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환희, 찬송,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상실했잖아요. 지금 빈손이 된 거죠. 먹을 것도 없어요. 네, 텅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그다음부터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전개가 되죠. 나중에 나오미,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룻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오벳을 낳고 그리고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상실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상실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상실을 통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을 통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죠. 나중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살로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우리는 상실만 생각하지 상실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역설적인 은혜를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러드 시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지만 대신 성숙함을 읽는다, 얻는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안정장치를 잃지만, 이렇게 가끔 결혼한 후에 이별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또는 먼저 아내나 남편이 잃어버릴 수도 있죠. 대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을 얻는다. 우리는 독신 때의 자유를 잃고 대신 결혼 관계의 친밀함을 얻는다. 우린 딸을 내어주고 대신 사위를 얻는다. 이 다음 가로놓기는 제가 쓴 겁니다. 우린 아들을 내어주고 대신 며느리를 얻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겁니다. 삶은 그야말로 상실과 획득의 연속이다. 이 과정은 연속성이 있으며 쉽게 깨지지도 않는다. 우리 지나간 상실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것들을 기대한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을 때,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순양을 만나죠. 우리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면, 아, 상실은
새로운 어둠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상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새로운 어둠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잖아요. 우린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원래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린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칭의의 은혜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칭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란이 있죠? 왜 우리가 고난이 있죠? 왜 질병이 찾아오죠? 왜 암이 찾아오죠?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죠.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환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상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란이 만들어낸 결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환란이 만들어내고 환란이 낳는 새로운 열매들을, 환란의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 가운데. 사랑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상실일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 보면 아, 이게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죠. 연단이란 헬라어로 도끼메라는 단어인데요. 도끼메. 테스트를 받아 통과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음악적 재능과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음악적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훈련과 훈련과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연단이죠. 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사람이나 사물의 특질.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회자로 세우실 겁니까? 아무나 여러분의 회사에 중직을 임명할 것입니까? 아니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죠. 아무나 연주자로 세웁니까? 아무나 솔리스트를 시킵니까? 아니죠. 아무나 성가든 할수 있어요. 내 솔리스트는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란 말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긍정적인 선택과 반응과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은 평소에 연마된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럴드 시처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과 어머니를 함께 잃고도 무너지지 않고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와 함께 단련된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칭의 은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칭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이제 상호해야 될게 성화의 은혜죠.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연속극 너무 좋아합니다. 연속극 맨 마지막 가면요, 대부분이 결혼하고 끝나요. 근데 그 결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우리를 속이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요긴하게 쓰신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딜레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을 주죠. 성경이 지적하듯이 응성만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훈육을 받습니다. 우린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엄격한 태도. 이걸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강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강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에 경험하는 연단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로움 속에,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슬픈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춤을 추자 그래요. 하나님 먼저 스텝을 밟기 시작하세요. 우린 슬퍼서 춤출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스텝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죠.
헨리 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의 신비는 그 동작의 슬픔 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치유란 성령께 나를 춤으로 부르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상실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고통 때로 수술하면 다 상실 경험하잖아요. 제 아내는 왼쪽 폐가 상실됐어요. 폐암으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아, 그런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럴드 시저가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을 쓴 다음에 20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또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책입니다. 20년을 돌아보면 쓴 책입니다. 이제는 20년 세월을 뒤로하고 그때 일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동안 삶이 쉬웠다는 말은 아니다. 그럼 비극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비극은 우리를 파멸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를 밝히 이증해 줄 수도 있다. 나는 비극도 구속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기로 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로 했다. 선택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은혜의 드라마 속에는 비극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비극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세 자녀를 키웠는데 이 책을 쓰면서 20년이 됐는데 이 책을 쓰기 1년 전에 패트리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패트리샤는 두 딸을 가진 여인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세 자녀가 결혼합니다. 캐서린, 데이비드, 존 모두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난 19년 만에 만난 패트리샤 두 딸을 또 얻게 됩니다. 한 딸을 잃었는데 두 딸을 얻은 것입니다. 큰 딸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된 딸을 보며 손자를 처음 품에 안았던 감회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딸이 무척 대견스러웠고 손자가 대번하지 좋아졌다. 엄마 없이 큰 딸 캐터린이 잘 커서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손자를 안고 깊은 고요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가 두려웠던 그 침묵과 비교해 봅니다. 20년 전 네. 새 여인을 잃었던 그때 두려웠던 침묵과 이제 손자를 품에 안은 그 엄청난 환희 속에 경험하는 침묵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럴드 시처와 같은 스토리가 전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아내처럼 이렇게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아시겠지만 모든 걸다 잃어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존경받는 나름대로 고고함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게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읽었던 시 평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능의 산을 건지셨다.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수능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14년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얻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제럴드 시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른다. 20년 전과 마찬가지고 지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설령 이야기가 내 기대나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구속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린 지금 이야기의 중간에 있어 장래의 일을 알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 저희 부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우리 부부의 앞날이 어떨지 잘 몰라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스토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